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3월 20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3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4명 증가한 3,609명입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449명으로 전주 228명 대비 221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30세 이하 2명, 40대 6명, 50대 16명, 60대 45명, 70대 86명, 80대 이상 2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이 94%, 80세 이상이 6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6,257명 증가한 278만 8,761명입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76만 881명으로 전주 대비 20만 3,817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만 8,697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21만 8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의 15만 6,525명 대비 5만 4,323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확진자 중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만 5,809명을 기록하며 전주의 7만 7,443명 대비 3만 7,646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15% 수준입니다. 도내 확진자는 지난 16일 18만 1,994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7,153 병상으로 지난주 6,942 병상보다 221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3,417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8%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21일 18시 기준 46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3월 21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61개소,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6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6만 7,121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5만 9,47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2.7%이며 일반관리군은 40만 7,644명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177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144명입니다. 65만 8,401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21일 기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9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253개소입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총 578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원 현황입니다. 도내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원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2,07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25개소 등총 2,198개소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208개소의 병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6.4%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37만 5,407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2.1%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입니다. 어제 20일부터 그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면역 저하 등 고위험군 청소년은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24일부터는 5세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3월 30일부터 접종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입니다. 3월 2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숙병상 160병상, 분만 18병상, 소아 949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 총 2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은 지난 14일 부천 서울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응급실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택치료 중 응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검출 현황입니다. 최근 국내 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 전파력이 높은 BA2형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주차 전국 국내 감염 오미크론 변이 검출 사례 중 BA2형의 검출률은 10.3%였으나 3주 만인 3월 3주차에는 41.4%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 사례 중 BA2형의 검출률이 2월 4주차 6.9%에서 3월 3주차에 42.3%로 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BA2형은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와 중정도나 입원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파력은 30%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확진에 대한 한시적 인정, BA2형 변이 확산 등으로 이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KF94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을 97.3%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